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는 강행군을 이어가면서 선거운동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서울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노동계 표심이 흔들리고 있는 울산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지원 유세에 주력했습니다. 사사건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운동권 정당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개혁법을 반대한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한 무소속 후보 국회의원 만들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김 대표는 오늘도 울산 동구 안효대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한뒤 부산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이어갑니다. 김 대표의 부산 유세는 공식 선거운동 이후 두 번째입니다. 김 대표는 오후 늦게 제주로 이동해 유세를 마무리한 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내일은 수도권 공략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어제 강동과 광진, 동대문을 비롯한 서울 동부권의 접전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다른 선대위원장들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상임 고문들도 수도권에 집결해 민심 공략에 힘을 보탰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